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뭘로 할까 해보다가,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학기,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항상 이게, 둘째가 특히 이거 환경이 바뀔 때 적응을 잘 못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제발 잘 적응해라, 라는 저의 염원도 담아서 한번 이번 이벤트 열어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스큐브입니다. 아, 그냥 완전한 일반 스큐브고요. 저 구독자 형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성능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큐브라는 걸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런 걸로도, 왜냐면 333 스큐브 해보셨던가, 그리고 이제 이런 스큐브도 여러분이 구매하는데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매우 매우 부드러운데 이제 자석은 없어요. 딸깍이나 자석은 없어서 딱 걸리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스큐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코너 터닝 큐브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구성품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통째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표도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스큐브 맞추는 거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제 영상 보고 맞추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뭐 워낙 뭐 자료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고급 공식도 익혀보시고 하시면 어떨 것 같네요. 이게 참고로 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스큐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큐브입니다. 같은 스큐브 계열이죠. 사실 요게 메인이에요. 오늘 이벤트 메인이고요. 이름은 이제 스큐브 믹스업. 그리고 이게 버전이 1, 2, 3가 있는데 버전 3입니다. 버전 1은요, 안에 요거 내부 조각이 한 조각이고요. 버전 2는 요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버전 3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요, 해법 영상을 제가 남겨놓긴 했습니다만, 한번 스큐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먼저 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면이 만났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전을 이용해서 맞추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하는 큐브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 재밌게 했던 큐브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시시반반 이런 거 유도해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큐브에도 많이 써먹기도 했고,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또 있는 큐브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은 편이니까, 혹시 이 큐브 당첨되신 분들은 영상 보고 맞추기 전에 꼭 한번 먼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큐브 믹서 버전 3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 요거를 제가 이벤트로 할까 말까 고민은 많았는데, 뭐 저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큐브긴 합니다만, 팝잇이라고 하죠? 푸시팝이라고도 하고 팝잇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셀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큐브는요, 그냥 완전 일반 자석 큐브보다 일반 큐브로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네요. 자, 요렇게, 요런 부분, 이제 혹시라도 이거 이벤트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마침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간접착제가 있으면 되고요. 기왕이면 순간접착제 중에서 다이소에 다 팝니다. 이렇게 끄트머리가 붓으로 된 형태가 있습니다. 요런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묻히셔서, 이게 벌린 다음에 요 끝부분, 요 고무 부분에다가 살살살 끝에다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대신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일단 소드면 안 되니까 정리 먼저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 접착면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거 자르는 것도 제가 되게 고생해서 자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 나중에 돌리실 때 절대로 막 힘있게 돌리지, 천천히 돌리세요. 이게 여기서 핑거링 한다고 세게 하면 이렇게 푹 날라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스로 좀 보수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거예요. 제가 이제 주황색이 없었어요. 푸시팝 중에서 요거 만드는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나 주황색으로 한번 이걸 내가 다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특징은 이렇게 통통통 튀긴다는 거. 뭐 성능적으로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좋은 큐브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큐브도 있어 하면서 자랑하시라고 한번 제가 이벤트로 남겨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팝잇 큐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학기 기념, 오늘 뭐 사실 신학기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뭐 입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뭐 어떤 사회생활이든 뭐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분들께
부디 새로운 시작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벤트 열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뒤에 이제 안내 멘트 나가니까 기간,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구독 정보 공개 이런 부분 있어요. 그 하기 참여 조건 이런 것들 좀잘 읽어주시고 잘 참여하셔가지고 부디 굉장히 염원하시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상품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뒤에서 안 나오는 안내 멘트, 그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